Story do Gomes.쇼미더고미 시작해 보겠습니다. 응봉 1구역 재건축구역에 매수를 생각하고 계신 분인데요. 매물도 별로 없고 지금 나와 있는 매물이 10억 원대 중반이라고 해서 이게 대지 지분이 한 6평 정도 되는 빌라인데 매수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리고 매수를 하게 되면 입주 시점은 또 언제쯤 될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응봉동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성동구에 있는데 이게 옥수동이나 성수동은 좀 많이 들어보셨지만 응봉동은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옥수동에서 성수동으로 이어지는 중간 지점쯤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주거지가 잘 형성이 되어 있고 학군도 나쁘지 않아서 살기는 좋아요. 근데 지하철역이 응봉역이라서 여기가 이제 경의중앙선이거든요. 대중교통 접근성은 뭐 별로 좋지는 않죠. 그래서 그동안 좀 저평가된 면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일대도 이제 전반적으로 개발 계획들이 다 잡혀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저평가된 시점에 매수를 하시면 투자 가치가 충분히 있다라고 보이는 곳인데요. 성동구가 이제 상당히 넓어요. 대표적으로 옥수동, 금호동, 뭐 행당동, 응봉동 이런 쪽은 한강을 좀 끼고 있고 일부 단지들은 한강 조망도 가능하거든요. 또 건너편에는 이제 압구정 재건축 등의 호재가 있고 한남동이나 성수동과도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리고 강남 접근성도 굉장히 좋죠. 실제 집값도 많이 올랐고 이 일대가 다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 같은 것들이 전체적으로 이뤄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노후된 지역들이 좀 섞여 있긴 한데 2030년경에는 거의 마무리가 돼서 이쪽도 이제 주거 환경이 크게 바뀔 것으로 좀 기대가 되는 곳이죠. 그래서 오늘 문의를 주신 분은 그 중에서도 응봉 1구역 재건축 사업을 문의를 주신 건데요. 이쪽 이제 사실 입지적으로 추천을 많이 드리는 곳이기는 한데 응봉 1구역은 특히 이제 단독주택 밀집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재건축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를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뭐 도로 같은 것들도 잘 갖춰지지 않은 이제 단독주택이나 뭐 다세대주택이 많이 밀집해 있는 곳 이런 곳에서 주로 이뤄진다고 보시면 되고 재건축은 아파트 단지 중심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응봉 1구역은 지금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이 밀집해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재건축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이게 대표적으로 방배동 같은 경우에도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으로 진행이 됐어요. 근데 이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은 지금은 없어진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실제 재개발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재건축 사업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뭐 임대주택을 공급할 의무도 없고 그리고 이제 뭐 세입자나 뭐 이런 분들한테 손실보상을 할 의무도 없기 때문에 수익성이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어서 재개발과의 이제 형평성 논란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왔었죠. 이제 보통 정비사업에는 비례율이라는 지표로 사업 수익성을 가늠을 하는데 이게 그냥 간단히 생각을 하시면 수익과 비용의 비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100% 정도면 수익과 비용이 뭐 같다라고 보는데 서울에서 이게 100% 초반만 나와도 수익성이 좋다. 그리고 120%, 130% 이렇게 나오면 수익성이 굉장히 좋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게 방배동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독주택 재건축으로 진행이 된 곳이잖아요. 그래서 방배 5구역 이번에 분양을 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단독주택 재건축으로 진행이 됐거든요. 근데 여기 관리처분계획 수립할 때 비례율이 245%로 잡혔어요. 이제 물론 뭐 비례율이 높아서 뭐 무조건 좋은 건 아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발생하는 문제들도 있기는 한데 뭐 이런 부분은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그 수치만 볼 때 이게 단독주택 재건축 같은 경우 사업 수익성이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응봉 1구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단독주택 재건축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이 뭐 상당히 좋을 걸로 보이기는 해요. 근데 다만 여기 문제는 한강변 경관관리구역으로 묶여 있어서 최고 층수가 15층까지밖에 허용이 안 되죠. 그리고 여기 토지 용도도 1종, 2종 일반 주거 지역이에요. 그래서 허용 용적률이 지금 200% 초반 정도까지밖에 안 나오고 있습니다. 대신 여기는 이제 재건축 사업이다 보니까 임대주택을 공급할 의무는 없잖아요. 그래서 임대주택을 공급하지 않는 걸로 지금 건축 계획이 잡혀 있고 그리고 큰 평형 위주의 고급 단지로 갈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어느 정도 가격을 좀 방어할 걸로 보이기는 하죠. 간단히 한번 입지를 살펴보면 여기는 응봉역을 도보로 이용이 가능한 곳이에요. 그리고 강변북로로 바로 진입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강남 접근성이 굉장히 좋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여기가 이제 가치가 있는 거는 중랑천이 한강으로 유입되는 곳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강 영구조망이 가능한 단지라는 거죠.
또 응봉초등학교, 뭐 광희중학교 이런 것들도 도보로 접근이 가능해서 학군도 좋은 편이고요. 그리고 왕십리, 뭐 서울숲공원 이런 쪽으로도 이제 그 차량 이용하면 10분 이내로 접근이 가능하거든요. 예, 왕십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GTX-C 호재가 또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좀 입지적으로는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보이기는 해요. 그래서 응봉 1구역 지금 사업이 얼만큼 진행이 됐느냐 말씀을 드리면 얼마 전 2023년 4월 20일이죠. 사업 시행 인가가 났습니다. 여기 조합원이 320명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이게 새로 지어지면 525세대로 이제 그 단지 규모가 결정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가 단독주택 재건축이기 때문에 임대주택을 뭐 의무적으로 공급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임대주택이 일단 없는 걸로 건축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는데 다만 이제 그 뭐 임대주택을 좀 짓는다거나 아니면 세입자에 대한 손실보상을 단독주택 재건축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이제 뭐 할당을 한다거나 했을 때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좀 받을 여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또 여기가 이제 2022년에 특별 건축 구역으로 지정이 됐거든요. 이렇게 되면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가 어느 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자유로운 설계가 가능해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질문으로 돌아가서 지금 여기 세대수가 적어서 매물이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질문 주신 분이 대지 지분 6평짜리 빌라를 10억 중반대 지금 매수하는 게 투자 가치가 있나? 라고 물어보셨거든요. 근데 여기 아직 매물에 대한 감정 평가 자체가 이루어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대략 이제 가늠해 볼 수밖에 없죠. 수익성을. 근데 보통 대지 지분이 중요한 이유는 대지 지분이 클수록 이제 감정 평가가 많이 나오기 때문인데요. 이런 경우 이제 대략 보는 게 공동주택 가격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가격을 이제 그 조회를 하시면 1.3배에서 1.5배를 곱하면 종전자산 평가 금액이 대충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매수하려는 빌라의 공동주택 가격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금액을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없다고 하더라도 대략적으로 지금 대지 지분이 6평짜리다라고 하시면 이 응봉동 주변 주택 시세가 지금 평당 한 3천에서 4천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 대지 지분 6평짜리 빌라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감정평가 금액이 3억 정도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감정평가 금액의 비례율을 곱한 금액이 권리가액이 되는 건데 이 금액만큼 이제 나중에 조합에서 인정을 받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지금 이제 10억 중반대의 매물이잖아요. 그래서 편의상 한 10억 5천만 원이라고 하면 권리가액이 지금 아까 감정평가액이 3억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3억에서 4억 사이가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이 그 매매 가격에서 이 권리가액을 뺀 금액이 지금 프리미엄이 되는 거죠. 그럼 현재 이제 6억에서 7억 사이로 프리미엄이 형성돼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 이제 조합 자료에 따르면 뭐 아직 감정평가가 되지 않아서 좀 그 확실한 값은 아닌데 전용 84형 기준으로 해서 조합원 분양가가 한 11억 정도 될 거다. 그럼 평당 한 3천만 원대 초반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추가 분담금 계산해 보면 이게 그 조합원 분양가에서 권리가액만큼 제외하면 추가 분담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대략 한 6억에서 7억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매수를 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전용 84형 아파트를 17억에서 18억 원에 매수를 하시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비례율이 좀 조정이 되고 아까 단독주택 재건축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사업 수익성이 좀 좋을 수가 있고 또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여지도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 고려하고 또 이제 앞으로 좀 주택 경기가 더 좋아지면 일반 분양 수입이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추가 분담금이 더 낮아질 수는 있겠죠. 그러면 이게 어떤 가격, 적정한 가격이냐 건너편 이제 서울숲 리버뷰 자이와 한번 비교를 해보면 여기가 이제 2018년도에 입주한 단지거든요. 행당동이고 여기는 이제 1000세대 정도가 되는 단지로 지금 응봉 1구역과 유사하게 중랑천 뷰가 나오는 곳이에요. 여기 전용 84형 한번 비교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최저가 매물이 16억 5천만 원에 나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봤을 때는 지금 응봉 1구역 가격적 메리트가 전혀 없다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제 구체적으로 매물 지번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셔서 방문 상담을 좀 요청을 해주시면 더 상세하게 투자 가치나 뭐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하신 후에 다시 한번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만약 매수한다는 전제 하에 언제 입주하는지 궁금하다고도 물어보셨는데 여기가 지금 사업 시행 인가가 났기 때문에 곧 분양 신청 받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계획상으로는 2025년쯤에 관리처분 인가 이제 받을 계획이거든요. 그럼 2026년쯤에 이주할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럼 조합 일정대로 가더라도 2029년은 돼야 입주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응봉 1구역이 입지적으로 매우 훌륭한 거는 맞는데 현재 매물 시세나 뭐 입주 시점 이런 것들 고려했을 때 주변
주변 단지 매수가 더 나아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게 단지 규모가 좀 작다 보니까 매물 시세가 좀 들쑥날쑥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방문 상담 신청을 해주시면 가용할 수 있는 투자금 범위 내에서 가성비가 가장 좋은 주변 단지로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